지금 제가 준비한 인물이 큰 이슈가 있어요. 네. 뭐 좋은 이슈일 수도 있고 나쁜 이슈도 있을 수 있는데 그거를 이제 선생님이 기운으로 한번 정봐 주시면 좋을 것 한번 봐드릴게요. 같아요. 네. 여자분이고요. 1978년 12월 16일생. 이분 조금 시끄러운데요. 시끄러워요. 딱딱딱 막 이렇게 소리 나고 좀 시끄러워요. 지금 이제 시점에 봤을 때 그러신 것 같아요. 근데 왜 등에다가 뭐 애기도 업고 있는 것도 보이고 그러지? 애기 임신 애기 업고 있다 그러지? 애기 업고 있고 결혼이 늦었나? 그런데 시끄러워. 웃음 끼쳤어요. 그리고 이분 얼굴이 되게 조그만가 봐. 얼굴이 이렇게 쬐끔해 가지고 근데 이분도 그 전에 막 구설도 많고 이랬었나 봐요. 그리고 땅땅땅땅땅땅땅땅 막 이렇게 소리 나고 그래. 이게 주위에서 막 이렇게 생각지 않은 일이 벌어졌는가, 갑자기 이루어진 일이신가 본데 이분이. 그래서 막 뭐지? 속전속결? 맞아요. 속전속결. 이거 결혼해요? 네, 맞아요. 배불러 가지고 딴 3월인지 4월인지 딴 따단 딴 따단만. 꼭그 하, 뭐지 꽃 이렇게 뿌리는 거 있잖아요. 애기들이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하고 가는 거. 그거 선생님, 와, 이거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진짜. 보여지는데 이분. 여기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2개월을 만나고 결혼식을 한다라고 발표를 했고, 얘 4월에 혼전 결혼합니다. 임신인데. 근데 본인은 아니라고 하던데요? 선생님 보시기엔 혼전 임신이요? 네, 근데 임신한 것 같은데. 근데 애기도 벌써 애기가 벌써 따라 들어왔어요. 그러시고 사연이 좀. 근데 이분 남자분은 남편 되시는 분은 노래예요. 막 이래. 이래. 마이크에 이게 마이크 막 맞아요. 이래. 맞아요. 와. 그리고 막 이래고. 근데 이 남편분 슬픈 사람이에요. 눈물 부모 없어요? 네. 죽었어. 선생님 진짜 말도 안 된다. 묘가 이렇게 있는데 하나는 묘가 이렇게 크고 슬퍼. 그리고 이분은 이분은 그늘이 되게 많아요. 이분 부군 되시는 분은 그늘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맨날 슬픈 사람이에요. 자기 꿈도 포기한 사람? 그래서 먹고 살려고 인생길에 뛰어든 사람이래요. 이 남자분은 저 사막에 가서도 금을 캘수 있어요. 그 정도로 생활력이 있어요. 이 부군 되시는 분은. 그런데 둘이서 희한하게 맞춰진 짝꿍 같아. 둘이 궁합 잘 맞아요. 둘이, 사는 건 살겠네. 그런데 여자분이 나이가 더 많아요? 2살인지 3살인지 엄마 같아. 좀더 많아요. 한 7, 8살 말씀이. 아, 그래요? 근데 엄마 같은 느낌이. 그래서, 이렇게. 애기다고 막 이렇게 얘기해. 근데 이 사람인데 전부인데 자꾸 왜 박군 아저씨가 나오지? 박군 맞아요. 아저씨예요? 맞아요. 남편이 이제 남편 되신 아, 분이. 박군이 자꾸 네. 이렇게 눈 이렇게 좀 이렇게 내려왔잖아요. 박군 그 양반. 근데 막 눈물이 이렇게 뚝뚝뚝 좋으면서도 슬프고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 어리둥둥이지 뭐에 빵 맞은 것처럼 그래요 여기. 근데 여자분이 누구예요? 그 가수 한영 씨라고. 가수예요? 이 여자분도 탤런트 네. 배우이가 아니고 나이가 이렇게 더 먹었어요? 박구는 몇 살이지? 박군 씨가, 와, 정말 기가 막힙니다. 이렇게 보여. 근데 아기를 업고 왔어. 등에 있잖아, 옛날에 보면 포대기 있잖아. 할머니도 이렇게 포대기 딱 끓여서 업고 오잖아. 그런 아기를 업고 온 것처럼 보이는 거야. 86년생입니다. 86년생이에요? 86년생이면 범띠네. 오래 운 들었네. 이분 내일이 슬픈 사람이야. 바꾼다. 부모 복이 없지. 그러니까는 이제 마누라 잘 얻으면 처복도 같이
둘이는 그래도 살겠네. 근데 애기 자꾸 보이는데? 응, 등이 애기였고. 그 뭐지? 그 혼수품 마냥. 그렇게 보이게 돼. 이제 축복은 뭐. 좋은 거니까. 네. 임신도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보여지는 그림은 이제 뭐 꼭 임신을 만약에 안 했더라도 이제 뭐 그 기운이 이제 바로 아기를 이제 세상명을 이제 점지했을 수도 있고 이제 합이 들었다 소리도 될 수도 있어요. 할머니가 등에 아기 엎어서 보여주신 거는 저가 봤을 때는 이제 이쪽 집안과 이쪽 집안의 합의가 됐다. 이제 이런 이제 결혼을 하려고 하니까 그런 뜻으로도 보여주지 않으셨을까 그래요. 애기 딱 보였어. 어, 등에 딱 얻고 왔어. 진짜 장난 아니야. 응. 이거 진짜 이거는 그냥 누가 봐도 짜고 쳤다 이럴 할 정도로 정말 좋아. 근데 피디님하고 저하고 짜고 한 개도 없는데 여적지? 그런데 사람들은 또 그렇게 믿지 않더라고. 근데 짜고 하면 티나요. 물론 모르는 거지. 아는 데까지 얘기하는 거지. 아 이분이 한영이? 한영이 헌영이? 한영. 한영. 얼굴 굉장히 작으시고 응? 키가 굉장히 크신 분이에요. 이분이 원래는 뭐 했는 사람이에요? 원래 가수로 데뷔했었습니다. 이분이 한영이 된 사람이? 네. 난 잘 몰라 얘는 이 한영은. 그 미스터 트롯 나와서 이렇게 바꾸는나 바꾸니 근데 여기 앞에서 자꾸 이렇게 얼굴이 좀 뾰족하잖아. 그러니까 막 자꾸 이렇게 하고 있는 게 보이는 거지 여기 앞에서. 마무리할게요. 와 선생님 재밌어. 갑자기 깜짝 놀랐어. 그 물동이 왜 제주도 가면 해녀들이 물동이 이렇게 등에 없잖아. 없고 물 이렇게 기르는 거 있잖아. 이렇게 얻고 있는 것처럼 얘기를 그렇게 오버더라니까. 네. 이게 진짜 정말 신점이라는 거군요. 네.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이제 덧붙이면 이제 만약에 조상님들 이제 제가 쭉 끌어당겨서 이제 보고 그러지. 이제 자꾸 올라가는 거 계단은. 이 집에 뭐가 안 좋, 힘이든가 꺾인 게 어딘가 하고 계속 파고 올라가는 거 이렇게. 여운이 안 가십니다. 아 그렇지.